가장 큰 이벤트를 꼽자면은 뭐 바로 올해 4월에 있을 총선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각 정당들의 셈법이 매우 복잡하고 분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정치권의 그 선거제도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자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승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예. 뭐 요즘 굉장히 바쁘셨죠? 연말 연시. 예, 뭐 선거법 뭐 국회 본회의 통과될 때까지 좀 약간 분주했습니다. 아, 예예. 일단 고생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대표님. 예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자, 먼저 약간 다른 얘기부터 할 텐데, 오늘 그 이제 페이스북을 많이 열심히 하세요, 우리 하 대표님이. 근데 패스트트랙 국회 난동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 오늘 좀 대한민국 검찰 해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오신 말씀인가요? 예, 그 제가 녹색당 공동 운영위원장도 맡고 있는데요. 예, 예. 지난 4월에 녹색당에서 그 패스트트랙 관련해 가지고 그 자유한국당 뭐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당시, 그리고 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고발을 했었었는데요. 예. 근데 오늘 뭐 검찰의 발표를 보고 좀 많이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패스트트랙 당시에 난동을 부린 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고, 예, 이들을 처벌하는 게 핵심인데, 근데 뭐 민주당 의원들도 뭐 똑같은 잘못이 있는 것처럼 뭐 같이 기소를 하고,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 많은 숫자들을 뭐 벌금이나, 예, 기소유예 처분을 했거든요. 예, 예. 이거는 뭐 검찰이 정말 정치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판단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서, 그리고 사실은 4박 5일 이상 국회를 점거하고 난동을 벌인 거거든요. 예, 예. 만약 일반 시민들이 그랬다면 뭐 전부 아마 구속시키고 했을 텐데, 검찰에서. 뭐 이미 다 뭐 재판이 진행 중이겠죠, 이미. 예. 예, 예, 그럼요. 그리고 작년에 사실 민주노총에서 국회 안도 아니고, 국회 본관 안도 아니고, 그 국회 담장 안으로 들어갔다고, 건물 안이 아니라, 그렇죠, 국회 담장 안으로 들어갔다 해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됐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때 뭐 국회 본관 안에서 난동을 피웠는데도 뭐 이렇게 가볍게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오늘 뭐 검찰 그 발표를 보고 너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특정 정치 세력이나 특정 정당에게만 굉장히 솜방망이 아니면은 좀 이렇게 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일단 본격적으로 선거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굉장히 네네. 많은 분들이 선거 전문가가, 선거법 전문가가 되긴 했는데 아직도 네네.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어려워하시는 네네. 분들이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뭔지. 네,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령 이제 300명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10% 지지를 받으면 300명이 10%는 30석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예, 30석이 보장되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고요. 그러니까 지역구 당선자 숫자보다 중요한 게 정당 지지율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뭐,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대로 국회 의석을 나눠준다는 거라서, 예, 아주 간단한 개념인데, 근데 이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게 좀 복잡해진 이유가 이제 준연동형이라고 해서. 준연동형. 예, 준연동형이라는 건 이제 50% 연동형이라는 말인데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300명에 10%면 30석인데. 예, 예. 30석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그 50%인 15석을 보장해주는 게 준연동형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제도가 좀 복잡해진 거고요. 예, 예. 어쨌든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뭐 굉장히 간단한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정당 지지율대로 의석을 나눠주자. 예, 예. 근데 이번에 도입된 건 뭐 100%가 아니라 50%짜리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예. 또 이번에 중간에 뭐 상한선 KB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더 복잡해졌는데. 그렇죠. 예. 상한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300명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지역구에서 253명을 뽑고, 예, 비례대표가 47명인데요. 이 비례대표를, 47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 연동형으로, 예, 의석을 배분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렇게 50% 연동형으로 배분하는 의석을 47명 중에 30명만 상한선을 두는 걸로 그렇게 이번에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가 좀 많이 복잡해지긴 했는데요. 핵심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50%가 보장이 된다. 정당 지지율에. 예. 이렇게 일단 유권자들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비례 의석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격적으로 도입을 하려면은 네네. 지금보다는 비례 의석의 비율이, 그러니까 그 지역구와 비례의 그 비율이 좀 비례가 많아져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원래 뭐, 이 제도가 독일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 299명, 비례대표가 299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1대1 비율이거든요. 1대1, 예, 1대1. 그런데 우리는, 한국으로 치면은 예. 150대 150이 돼야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예. 예.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런 건데, 예, 지금 우리가 253대 47이니까 예. 비례 의석이 너무 적은 거죠. 그렇군요. 이게 뭐, 결국에는 300명에서 국회의원 총수를 못 늘리다 보니까, 예, 지금 비례대표 의석이 47석밖에 안 되는 건데, 예. 사실 이거는 뭐좀 말씀하신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제대로 좀 하려면, 사실은 비례 의석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저는 이제 이거를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노리고 비례 자유한국당이 공식적으로 이제 창당 선언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거를 도대체 막을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중앙선관위가 이거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가 뭐 정당은 사실 누구나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당이어야 되거든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만든다는 그 비례자유한국당, 그거는 예. 정당이 아닙니다. 아, 정당이 아닌가요, 그게? 예, 왜냐하면은 정당이라는 건 예. 국민들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우리나라 정당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국민들의 자발적 조직이 정당이다라고 명시되어 예, 있다, 법에. 그렇죠. 예. 근데 자유한국당이 만든 위성정당 아닙니까? 예. 이거 국민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아, 근데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국민은 국민 아닌가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민이지만, 예. 어쨌든 그거는 다른 정당이,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자발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른 정당이 일종의 아바타 정당을 만든 거죠. 예. 이거는 정당법에서 말하는 정당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예. 이런 걸 인정한다면, 뭐, 정당 제도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아. 그래서 헌법에 보면은, 이제 정당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관위가 소관상이거든요. 예. 중앙선관위가 이런 거는 창당 신고를 받아주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창당준비위원회부터 이제 일단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창당준비위원회 신고부터 이거는 중앙선관위가 받아주면 안 되고, 예. 이런 걸 받아주게 되면 이제 진짜 헌법 체계가 흔들리는 거죠. 근데 법으로 막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도 분석은 다양하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도 있어서 이게 지금 진행된다라는 얘기도 근데 있는데. 신고로 돼 있는데요. 정당법에 보면. 예. 창준이를 신고하게 돼 있는데, 예. 신고도 반려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반려라는 게 일반적으로 다 인정이 되고요, 법적으로. 예. 그래서 창준이 신고에 문제가 있으면 반려를 합니다, 실제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선관위가 반려를 해야 되는 문제고요. 예. 이런 걸 받아주는 순간에, 이게 뭐, 우리나라가 정당 민주주의 국가도 아닌,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선관위가 책임지고, 이거는 위성정당이기 때문에 받아주면 안 되고요. 이미 증거가 너무 많잖아요. 이미 뭐, 자유한국당에서 자기들이 위성정당 만든다고 다 떠들고 다녔기 때문에. 예.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창당에 필요한 비용도 그 자유한국당 당직자들한테 10만 원씩 거뒀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정당에 이중 가입은 안 되는 건가요? 원래 이중당적도 안 되고요. 그리고 예.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창당이라는 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예. 자유한국당에서 당직자들 시켜서 발기인 동의서 쓰게 하고, 창당 비용까지 거뒀다면, 이거는 예.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인 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라서. 아, 그 부분은 그러면 정당법 위반 소지가 어쨌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정당법 위반뿐만 아니라 헌법 위반인 거죠. 헌법 예, 위반.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정당의 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게 예.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이 위성정당은 뭐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인 게 아니라 예. 일종의 아바타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헌법적으로도 인정될 수가 없는 거라서 이건 중앙선관위가 어쨌든 우리나라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책임지고 이건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군요. 뭐 만약에 증거는 뭐 너무 중앙선관위에서 많으니까. 막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뭐, 혹시 비례민주주의연대에서
뭐 예. 고발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검토하실 수는 있는 건가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신고를 일단 접수한다고 해도 언제든지 중앙선관위가 직권으로 또 반려를 하거나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으로서 그래도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야 되는 건데 그렇군요. 사실상 이거는 뭐 페이프로 만드는 정당이지 정당으로서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도 하고 계신 거죠? 녹색당 당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제가 녹색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이란 것이 민심 그대로 사람들이 지지한 그대로 이게 이제 의석수로 반영이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군소 정당들이 이득을 많이 볼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근데 좀 3%라는 봉쇄조항이 있거든요.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진입장벽이요. 그걸 넘어서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뭐 제가 활동하는 3%를 넘어야 된다는 건 전체 국민이 지지한 거에 전체의 3% 이상을 얻어야지만 의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투표자의 3%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표로 따지면 80만 표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80만 표요. 이게 뭐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된다고 해서 당장의 원내 정당의 숫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없고, 뭐 제가 활동하는 녹색당 같은 경우도 이제 이3% 진입장벽을 넘으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뭐 여타의 다른 정당들도 마찬가지일 거로 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예전에 황교안 대표가 뭐 이번에 투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100개 정도 정당이 나타날 것이다. 1.3m 길이의 투표용지가 나올 것이고 너무 많은 정당들이 원내에 진입해서 난잡하게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복잡하게 될 것이다. 국회가 뭐 이런 예측을 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실제로는 그렇게 안될 거고요. 뭐, 사실은 이미 많은 언론에서 팩트체크를 할 때, 그 1.3m라는 건 뭐, 과장이고 허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지금, 지난번 총선에서 20개 조금 넘는 정당들이 후보 등록을 했는데, 정당 비례에서, 이번에 뭐 늘어나더라도, 약간 늘어나는 거지. 뭐,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100개가 넘을 것이다.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엔 과장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의석을 얻으려면 3%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정당들이 100개씩이나 난립하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SNS에 이율배반의 정치를 청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 대표께서. 이율배반의 정치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고 그게 왜 총선의 과제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사실은 이 선거제도가 개혁이 되는 과정에서, 그 바른미래당에 있는 소위 말하는 안철수계라고 부르는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에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선거법이 개정되자마자 안철수 전 대표가 정계 복귀 선언을 오늘 했지 정계 않습니까? 복귀 선언 오늘 했죠. 그래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아니 그 안철수계라고 부르는 국회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제도가 바뀌니까 이제 뭐좀 원내 진입 가능성이 보인다고 생각했는지 안철수 전 대표가 또이 제도를 이용해서 정치 복귀를 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이율배반적인 거죠. 만약에 그렇군요. 그럴 생각이었으면 자기 그 계열에 안철수계 의원들을 찬성하게 하든지 선거법 개혁에는 반대해놓고 혜택은 본인들이 보겠다는 거잖아요. 너무 그렇군요. 이율배반적이고 사실 저는 좀 후한무치하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철수계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를 했지만은 이번에는 그 수혜를 보려고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후한무치하다라고 보셨군요. 그렇죠.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복귀했을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면 뭐 의석을 몇개 얻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있으니까 이번에 또 복귀하겠다는 건데 제도 개혁에는 반대해놓고 제도 개혁의 수혜는 받겠다라는 거라서 저는 그게 너무 이율배반되고 좀 후한무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안 대표, 아직 뭐 워낙 변수가 많긴 한데,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새로운 당, 뭐 제3지대가 표를 얻는다라면은 비례대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얼마나 얻을 거라고 예측을 하시나요?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지난번 2016년 총선 때,
국민 정도의 뭐 저는 영향력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뭐 일정한 지지율은 얻겠죠. 그렇지만 그 지지율로 지역구 당선자를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비례대표로 의석을 확보하는 건데, 그야말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수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뭐 저는 하여튼 뭐 안철수 전 대표가 복귀하더라도 뭐 이전과 같은 영향력이 없을 것인데, 그런 걸 알면서도 이렇게 제도 개혁에는 또 반대했다는 게 그쪽 분들이 참 납득되지 않는 일이고, 그리고 사실은 한국 정치 발전에서 진짜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를 저는 좀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쨌든 선거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많이 불충분하다. 갈 길이 멀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선거법이 좀 보완이 되려면은, 보완이 되어야 한다면은 어떤 것들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례대표 의석 숫자가 적은 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독일식 제도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제도를 도입할 때좀 한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려면 국회의원들 연봉을 좀 삭감하고, 연봉삭감. 특권을 없애고, 그 대신에 의석을 좀 늘리는 게 필요하고요. 이번에는 뭐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아서 의석을 못 늘렸다면 뭐 이후에 필요한 게 말씀드린 것처럼 연봉 삭감이나 특권 폐지를 먼저 하는 게 저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먼저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국민들이 의석 확대에도 동의를 할 거고, 그래야지 이 제도가 좀 제대로 정착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첫 번째 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연봉 삭감 특권 폐지, 이런 국회 개혁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회 개혁을 통해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좀더 늘려서 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좀더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대표님의 의견이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뭐 외국에 유럽에 보면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는 우리식의 지역구 선거를 하지 않고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걸 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전라남도 비례대표, 전라북도 비례대표 이런 식으로 뽑는 건데요.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을까, 만약에 일종의 의석을 못 늘린다면. 대선거구제인 거죠, 일종의 그게. 대선거구인데 이제 지역구 후보자를 뭐 뽑는 게 아니라 그 권역에 이제 그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뭐 지역 대표성도 확보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지역구 선거제도, 소선거구제도의 문제점도 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국회의원들이 뭐 국가 일은 하지 않고 계속 이제 시군 단위 시장 군수가 해야 될 일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민원을 맨날 지방자치단체, 처리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국회의원 선거구가 너무 좀 좁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해서 아예 선거구를 좀 넓히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는 것도 저는 뭐 정치개혁의 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이런 대안들에 대해서 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 녹색당 공동운영장이신 하승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